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분야든 간에 깊숙이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세월과 함께 내공이란 게 축적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건이나 문제도 깊게 파고들다 보면은 핵심을 딱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 오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의 핵심은 다른 이제 나무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장가지들을 다 제외하게 되면은 크게 세 개 문제를 우리가 주목하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공데일리에서 다뤘습니다. 공데일리. 여러분, 이 공데일리는 다른 어떤 신문과 달리 선거 섹션이 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여러분들 장기화될 걸로 보고 제가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겠다 생각해서 2020년도 8월 달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나 칼럼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4.15 총선 대전 유성구월 이상민 대 김소연 전산 조작 더하기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이 3단계입니다. 3단계. 전산 조작 더하기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더하기 법원 투표함 제출 명령 이후 투표함 투표지 전부 갈아치우기. 이게 3단계인 겁니다. 부제목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선거 기획, 기획에 맞춘 조작값 설정, 투표지 분류기 등 전산 장비를 활용한 득표수 조작, 동시에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특히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 투표가 이런 실시되기 이전에 4박 5일 사이에 바로 실물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이 된 증거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개표가 끝난 이후에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에 따라서 투표함 속에 후보별 득표수 선관위 발표 득표수에 맞춰서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우기.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운명적으로 공직선거 여러분들 선거 사기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해서 제가 그냥 내린 2022년도 11월 달에 그동안 문정권의 2017년 대선부터 이루어졌던 6번의 선거를 분석해 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보궐선거까지 이루어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세세한 부분을 제거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투표지 분류기 등 전산 장비를 동원하여 전산 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다. 둘째, 사전투표 종료 이후부터 당일 투표일 이전까지 위조된 실물로 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다. 셋째,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투표함 속의 후보별 득표수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맞추기 위한 투표함 속의 투표지 전부를 갈아치우는 사전투표지는 물론이고 당일투표지 일명 통갈이 작업이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겁니다. 그것은 4.15 총선만 여러분들 본 것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권오영 변호사가 제기한 겁니다. 4.15 총선은 선거 이후에 진짜 투표지를 버리고 위조된 투표지로 바꾸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선관위가 이 투표지는 선거일인 당일 지역구위원 투표지입니다. 위조하여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귀퉁이 일렬번호가 절취된 것을 보시면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두로 가지고 대량으로 여러분 자른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여러분 이걸 좀 더 여러분 확실히 보려면 이렇게 선명하게 수백 장을 한꺼번에 절단기를 자른 겁니다. 이 절취선을 공직선거법은 한 장씩 가위로 이름 잘라가지고 투표자들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에이, 여러분, 이 보시기만 천면.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날카롭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거는 4.15 총선 대전 유성구을 이상민 대 김소연 재검표 위조 당일 투표 작대. 이게 아마 재검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는 대전 유성구는 재검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김소연 변호사가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증거 보전을 담당할 때 사진을 찍어 놓은 것. 박주현 변호사도 증거 보전을 선거구에서 증거 보전을 담당할 때 이런 사진을 많이 찍었으니까.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품이다. 예술품. 예술품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인쇄소에서 그냥 대량으로 재단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 아무리 가위를 잘 잘라도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투표지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증거보전 명령 투표함을 제출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역선관위가 아마 했겠죠. 지역선관위 하에 개표가 끝난 투표함들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근데 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최종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일치해야 될 건데 조작을 해놓으니까 전산 조작을 해놓으니까 두 개가 다른 겁니다. 두 개가 다른데 그걸 일일이 여러분들 쇠감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투표함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파쇄 혹은 소각시켰을 것 같아요. 소각을 많이 시켰을 겁니다. 파쇄보다 소각이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4.15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물류센터 같은 데서 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소각시킨 게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 투표지를 만드는데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지는 다 프린트로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비밀 유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인쇄소에서 찍어가지고 사전 당일을 다 선관위 발표에 맞춰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관위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겠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기면은 다 대법관들이 맞다 맞다 선관위 너가 맞다 너가 착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재인이 천대염이니 뭐 이동훈이니 민유숙이니 김선순이 박정환이 김상한이니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게 최종 자료거든요. 그거는 이미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공격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제야 전문가가 다운로드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분석해보면 어떻습니까? 딱 뭐가 나옵니까? 표를 이동시킨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득표수를.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대전 유성구는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김소연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를 12,839표 가운데서 100장당 35장 훔친 겁니다. 35% 그게 4,494표입니다. 이걸 그대로 마이너 처리하고 이상민에게 그대로 더해준 겁니다. 그다음에 김소연 표만 손을 댄 게 아니고 김윤기 정의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 2668표 가운데 100장당 34장 35%인 934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걸 이상민에게 더해준 겁니다. 4494 마이너스 934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5427표가 나오는 거죠. 총 조작 규모는 5427표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표를 이동시켰으니까 빼앗고 더해준 겁니다. 그런 짓들 한 겁니다.
이게 다 발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뭐라고 이름들 뭐 그거는 뭐 하늘에서 내려왔고 땅에서 내려왔고 뭐 천지 신명께서 도와주고 별짓을 다 늘어놓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꼼짝만 거죠.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게 아니고 과천에 있는 노태학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노태학이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당시에 권순일과 조혜주가 진두지휘했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렇게 딱 뭡니까? 그냥 규칙을 이용해 표를 탁 이동시킨 겁니다.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를 이동시키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이동시키고 거소선상투표를 이동시키고 국외부재자투표 이동시키고 그대로 그냥 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짓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상민의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2%가 나옵니다. 김소연이 지금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1%. 이게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이상민이 여러분들 당일에서 50%를 받았으면 당연히 사전투표도 50% 나와야지 어떻게 62% 나옵니까? 표를 수시로 넣어줬으니까. 김소연하고 지금 김윤기한테 빼앗은 표를. 김소연이 지금 당일 투표에 42%의 이름 득표를 했으면 사전투표 42% 비싸게 나오는데 30% 쪼그라드는 겁니다. 왜 표를 훔쳐갔습니까? 에라이 인간들아.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뭐 득표수를 다 조작했습니다. 완전히 뭐죠? 예, 괴물들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 그냥 괴물들인데 괴물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조작을 한 게 여러분 낱낱이 공개된 것이 도둑놈들 사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움직인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또 조작을 한 겁니다.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다 공개한 것이 도둑놈들 여러분들 다섯 권입니다. 참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권력이 그렇게 달콤하고 좋지만 이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밥솥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만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먹고 간 것처럼 잘 다듬어갔던 다음에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후손들 밥솥을 다 깨는 짓을 586 운동권 출신들하고 권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게 부역하는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이걸 해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꼭 손을 대셔가지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시면 권력 넘어가고 다음에 본인도 고생 안 하겠습니까? 제가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